추석이던 지난달 서해를 통해 북한에서 또 귀순자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한 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부근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귀순에 나섰다고 했으며 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를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귀순으로 지난 8월 8일에는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도보로 귀순했고 20일에는 북한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 MDL을 통과해 넘어왔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과 지뢰 매설, 철도망 설치 등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요새화 작업은 내부의 동요와 전방 북한 주민이나 군인들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귀순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런 북한의 동향에 대해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외부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정경희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우리 군 하사 계급인 북한 군인 한 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귀순 경로는 육군 22사단 관할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전술도로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이 시야가 잘 확보된 길을 걸어내려와 우리 경계병에게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며 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해 정상적인 귀순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인의 귀순이 공개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동해선 지역은 북한이 올 초부터 가로등과 철도 레일을 제거하고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를 집중 매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군은 지뢰 매설에 동원된 북한 군인들이 임시 텐트에 기거하며 교대 인원 없이 수개월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뢰라든지 방벽 공사하더라도 한계가 노출된 것이 아니겠냐. 앞서 지난 8일 새벽에도 북한 주민이 썰물을 틈타 광화도 옆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군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지난달 21일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잇따른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6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재개된 확성기가 탈북을 결심하는 그런 어떤 결정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합동신문기관은 북한 군인이 귀순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지난 8월 북한이 경의선에 있던 열차 보관소를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남북을 잇는 통로는 모두 네 곳인데 우리 군은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제외한 세 곳의 남북 차단 조치가 8월에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철거된 그 자재들을 차량이나 열차에 싣고 전체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재활용하고 지금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다.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측 연결도로를 모두 끊고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겠다며 유엔사에 통보했지만 이미 실질적인 조치는 두 달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군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외부 유입 차단과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 차단이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만 전쟁 가능성이 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쟁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선을 넘을 경우 원점 타격을 포함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이 어떤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의 계획이 실행이 된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부양 원점을 비롯해서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원점 10여 곳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네, 헌법 개정에 나선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이른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방사포 시험 사격까지 진행한 북한의 의도가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센터장님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 남북 간의 육로 연결, 이 친구들이 왜 이걸 갑자기 끊겠다고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육로 연결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 연결하자 이렇게 네.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남북군사 실무회담에 수석대표를 했고 네. 그래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용로 그래서 그 회담을 통해서 서쪽에서는 경의선 철도 1번 국도 동해선 철도에 동해선에서는 동해선 철도 7번 국도 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용도관광이 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어려운데 달러 박스 굉장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었지 그럼요. 않습니까? 북한에? 자, 그런데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핵실험을 4번이나 했고 네. 수많은 미사일을 쏴댔고 결국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하게 됐어요. 그 직전에 당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했죠. 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열렸었는데 그때도 북한은 사실 개성공단 금강산 용로관광 재개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러한 상황이 지난 지가 벌써 6년이 됐거든요. 지금 북한이 뭐 육로 단절은 이미 북한이 해왔어요. 지뢰도 매설하고 그렇죠. 이 철로 레일도 끊어내고 그다음에 다리 사천강 다리도 다 걷어내고 그래서 사실상 철도와 도로 연결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제 난데없이 총참모부가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걸 물리적으로 선언하겠다. 네. 남북 간에 그나마 연결됐던 이것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그 책임은 남쪽에 있다. 남쪽이 계속 한미연합 연습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네.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본래의 속내는 그것보다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우선이죠. 다시 말하면 탈북하기 위한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목적이 사실은 더 크다고 봅니다. 이른바 한반도의 허리 휴전선 220km가량 되는 거를 248km입니다. 예, 완전히 네. 무슨 요새화 하겠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요새화가 뭡니까 대체? 아, 그런데요. 사실은 요새화 248km 전체를 과거에 베를린 지금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과 같이 네. 그렇게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데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그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 자재도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보면.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이 그림 보시듯이 지금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미 다 중무장지대화 돼 있고요. 그렇죠. 지뢰밭, 철조망 이렇게 돼 있어서 굳이 콘크리트 벽을 쌓지 않아도 못 가죠. 사실 예. 물리적으로 예. 통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 북한 군인들, 북한 민간인들이 넘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김정은에게는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예. 자위적인 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네. 실제 속내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막고 자기네들 주민들 탈출 못하게 막고 예. 그다음에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바람 자유의 바람과 각종 문화의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김정은에게는 다 더 절박한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번 조치를 하면서 자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남측을 의식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조선중앙TV 발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력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 북한이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뭐 이렇게 위협하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네.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랜만에 듣는 겁니까? 처음 듣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저는 이런 김정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면 핵개발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수많은 특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KN-23, 24, 25 네. 이런 미사일들이 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자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의 날 저렇게 시가 행진을 하고 또 그런 현무5 같은 걸 공개를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이 모든 긴장 고조의 책임은 남측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북한은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조선노동당 강령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 이리 그 당 강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김정은이 그런 의사가 정말 전혀 없다면 당 강령에도 다 고쳐야 됩니다. 헌법뿐 아니라. 네, 헌법뿐 네. 아니라 고쳐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고칠 의사가 있는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